오늘은 자음과 모음 중에 먼저 기본 모음 10개를 공부해 볼게요. 지금 보이시는 이 글씨 어려워 보이세요? 사실 한글은 정말 간단해요. 그래서 원리를 배우면 하루만 해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한글의 모음은 먼저 하늘, 땅, 그리고 사람을 상징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은 이, 땅은 으라고 읽습니다. 하늘은 소리를 변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세 가지를 레고처럼 조합해서 글씨를 만들고요. 오늘 배울 모음은 전체 모음 중에 절반에 해당합니다. 실제 수업 시간에는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도록 단모음과 영어 Y 더하기 단모음으로 구분했습니다. 먼저 이 오른쪽에 점을 찍으면 아라고 발음합니다. 왼쪽에 점을 찍으면 어라고 발음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아. 입을 조금 작게 벌리고, 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에 점을 찍으면, 아. 왼쪽에 점을 찍으면, 어. 자, 그러면, 으 위에 점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 아래쪽에 점을 찍으면 우 입술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앞으로 내밀고 오우 이번에는 모음을 확장해 볼게요. 아의 점을 늘려 보겠습니다. 야, 우에 점을 늘리면 어떻게 발음할까요? 유, 어에 점을 늘리면 여라고 발음합니다. 오에 점을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요라고 발음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오늘 배워야 할 모든 글자를 다 배우셨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자, 마지막으로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방금 배운 모음과 하나의 자음을 합쳐서 글자를 만들어 볼게요. 모든 단어는 자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고 모음만으로 만들어지는 글자는 없습니다. 이 모양은 그라고 읽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 그가 여와 합쳐지면 어떻게 읽죠? 겨. 이와 합쳐지면 기. 아와 합쳐지면 가. 요와 합쳐지면 교. 오와 합쳐지면 고. 으와 합쳐지면 그. 우와 합쳐지면 구라고 읽습니다. 이쪽으로 가볼게요. 그 더하기 아는 가. 그 더하기 야는 갸. 그 더하기 어는 거. 그 더하기 여는 겨. 이쪽으로 가면 고, 교, 구, 규. 그, 그, 기. 반대로 뒤집어 볼게요. 느라고 읽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느. 이렇게 합치면 어떻게 되나요? 느 더하기 아는 나. 니. 누. 느. 이쪽으로 가볼게요. 느 더하기 아는 나, 야, 너, 려. 또, 요, 누,
유, 느, 니. 자, 정말 간단하죠? 다음 시간에는 좀더 확장된 형태의 한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